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제안해주셨던 종목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제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제안해준 종목입니다.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어제 이제 저 PBR 관련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정태근 이사는 25만 원에 일단 오늘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으로 전략을 제시해줬고 목표가 28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지금 주가 흐름 어떨까요? 아까도 뭐 확인해보셨지만 현대차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도 현대차는 1%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역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의 흐름 보시면서 저 PBR주들에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양질의 종목을 선택을 했을지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장 선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 어제도 제시해 주신 전문가분들 계셨는데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다른 분들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 여전히 수요가 많다라는 건데요. 글로벌 AI 인프라, 서버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 리드 타임이 아직도 한 30주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 수요가 여전히 길다는 것이고 투자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HBM이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 HBM이 이제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성장한 100억 기가바이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잖아요. SK하이닉스의 점유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신규 고객으로서 마이크론도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좋겠지만 내년까지 내다보더라도 진짜 HBM 시장이 2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87억 정도로 뭐 전년 대비 한 1283% 늘었는데 아무래도 뭐 비율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제 한 4% 정도 상회하는 이제 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한 3천억 정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공격적으로 설비를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외 수출 물량도 더 늘어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시기가 매수를 하기 위한 저가 매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뭐 자사주 취득 이야기도 나오고 긍정적인 모멘텀들 많은데 가격 전략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격인 현재가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뭐 전고점 부근인 14만 5천 원, 손절가는 레벨업 초입 구간인 11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말씀해 주신 전략 저희도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